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연봉 4천만 원대의 적정 임금을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는데 광주시는 새 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윤군수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은 일자리 확대. 취임 이후 첫 번째 업무 지시도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.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. 광주형 일자리에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. 당대표 시절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대선 후보 때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올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되었듯이 일자리 나눔과 사회 통합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.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광주시는 새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할 기업을 아직 유치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. 광주시는 친환경차 사업과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를테면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수요가 확보되기 때문에 기업안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매우 유리한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. 광주시는 산자부와 노동부 등의 정부 부처가 새 정부 출범 직전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정권 초기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